우리가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대한 편견, 사회적 편견, 이 병에 대해서 인식을 안 좋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조현병이라 한다, 조울증이라 한다, 그때부터 정신과 약 먹으라 한다 하면서 자존심에 손상이 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스스로. 안 그래도 그전에부터 벌써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한방 먹이는 거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잘못, 거기에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거기에다 요새 뇌의 병이다 하니까 내 뇌가 이게 시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자존심 많이 상하는 일이죠. 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람이 키가 작다, 남보다 내가 키가 작다는 것만 해도 자존심 상하고, 얼굴이 남보다 못생겼다 이런 걸로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뇌가 문제가 있다는 설명 자체가 엄청나게 이게 본인한테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해요. 뇌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그냥 의사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이게 상당한 본인한테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잖아요. 내가 나의 뇌를 못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나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당사자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설명할 때 단순히 조현병입니다, 조울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조현병이 뭔지 조울증이 뭔지를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조현병입니다 하면은 왜들 못 받아들이냐면, 다들 신문에 나온 거 보고, 뭐 무슨 방화 사건, 무슨 살인 사건, 그러니까 다들 내가, 나는 누구 칼로 찌른 적도 없고 방화를 한 적도 없고 나는 아무 사고 친 게 없는데 나를 무슨 왜 조현병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의, 상당수의 가족과 상당수의 당사자들이 발병 전에는 아는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조현병, 조울증 하면 그냥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신문들이 그냥 이런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그 단편적인 기사만 가지고 이제 그걸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상태에서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면은 거부감이 들죠. 내가 왜 조현병이냐, 내가 왜 조울증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세히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흔히 왕왕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정신과에 갔을 때 또는 상담실에 갔을 때 스스로가 느낄 때에 자기가 환자 취급을 받는다, 뭔가 못난이 취급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 그때 오는 또 자존심 손상 이런 게 있죠. 거기에다 가정 안에서도 흔히 왕왕 환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마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증상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분명히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들어서 사사건건 하라,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해서 내 뜻대로 못하고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신과 병원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를 해볼까 하고 시도를 하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마음 같아서는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예를 들어 복학하면 학교에 얼마든지 다시 다녀도 그냥 공부를 다시 전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서 앉아있어 보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업에 앉아있어 보면 한 두어 시간 앉아있다 보면 막 힘들고 이제 도저히 못 앉아있겠으니까 집으로 그냥 와버리게 되는, 그러고 나면 다음날 되면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이렇게 학교에 복학해서 다녀볼라 해도 이게 뜻대로 안 되고, 학원이라도 들어볼까 해서 끊어도 학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니까 일단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수업의 진도가 너무 빠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 흔히 학원을 다니기가 힘든 이유가 그래요. 우리 학원들이 뭐를 배우러 가도 다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속 진도를 천천히 해서 가르쳐주면 학원을 다니겠는데 진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겁다는 거죠. 주의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시기에는 그런 게 버겁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라도 좀 해볼라 해도 그런 것도 결국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고 몇 달 지나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그 시기를 그 몇 달을 사장이라든지가 못 봐주는 거죠. 실수 좀 하고 하면은 막 나무라고 나오지 말라 하고 이래서 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런 작은 실패들이 또 자존심 손상으로 오는 거예요. 자존심 손상, 자신감 저하로 와서 나중에는 이제 애초에 시도를 안 하게 되는 이제는 겁이 나는 거죠. 뭘 하나 하는 게 자신이 없고 겁이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 점점 이제 이 악순환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